이제 1부가 끝나고요. 2부로 넘어가겠는데요. 2부에서는 본격적인 고종원 회장님의 고인축사 실낭송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낭송가님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여러분을 한 번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낭송을 시작하실 때는 인사를 하지 마시고 낭송이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시면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홍성훈 선생님께서 하시고를 하셨는데요. 오늘 좀 늦게 오신다고 해서 네, 뒤로 가시고요. 제일 먼저 김영동 선생님, 그 다음 김주희 선생님, 박구배 선생님, 박경희 선생님 이렇게 차례순으로 순서로 낭송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도정한 체녹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포도나무 실각이 가볍게 디디며 오르는 마늘이기보다는 봄깃달 스무날 빈 농기를 쓰다듬는 달빛이었으면 싶어. 꽃분에 가꾼 국화의 우아함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절초이었으면 해. 내 사랑하는 당신이 꽃이라면 꽃 피우는 일이 곧 살아가는 일인 콩꽃, 밭꽃이었음. 이 세상의 어느 한 계절 화사히 피었다 시들면 차없는 사랑 말고 정은 들려필수록 더욱 은은히 아름다운 억새풀처럼 늙어갈 순 없을까. 바람 많은 가을강가에 서로 어깨를 기댄 채 무리되어 흐른다니 바위를 깎거나 갯벌 허무는 민물 썰물보다는 물놀이 때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세월을 흐르는 동안 갈 때가 하늘도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음 좋겠어.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이규철. 입 넓은 저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더 따뜻해져야 한다. 초승달을 들이고 밤이 우체부처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채소처럼 푸른 손으로 하루를 씻어놓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을 쳐다보고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 같은 약속도 한다. 이슬 속으로 어둠이 걸어들어갈 때 하루는 또 한 번의 작별이 된다. 꽃송이가 뚝뚝 떨어지며 완성한 이별. 그런 이별은 숭고하다. 사람들의 이별도 서러할 때
하루는 돌판처럼 부유하고 한 해는 강물처럼 넉넉하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읽은 책은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만난 사람도 모두 아름다웠다. 나는 낙하만큼 피고 깨끗한 발로 하루를 건너가고 싶다. 떨어져서도 향기로운 꽃잎의 말로 내 아는 사람에게 삼촌이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 시집 가는 딸이 할머니가 시집 오실 때 할머니의 어머니는 시집 가는 딸의 품에 돌 하나를 넣어 주셨다. 이 돌이 말하거든 그때 너도 말하려. 그때부터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았단다. 할머니의 입은 돌의 운이었다. 할머니는 시집가는 딸에게 돌덩이 대신 빨간 꽃을 곱게 수놓은 베갯모를 넣어주셨다. 꽃같은 입술로 꽃같은 말만 하렴. 그때부터 어머니의 가슴속에는 늘 꽃이 피었단다. 어머니의 입은 꽃이 피었단다. 내 아내는 시집가는 딸에게 무엇을 넣어서 보내줄까? 나는 그것이 정말 궁금하다. 호리병 하나를 줄까? 비단 주머니에 쪽지 석장을 넣어줄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내 시집 한 권을 넣어보낸다면 딸의 입에서는 날마다 시가 피어나고 시처럼 꽃처럼 살지도 모르는데 그런 시를 나는 아직 쓰지 못했다. 늘 혹은 조병화 늘 혹은 때때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생기로운 일인가. 늘 혹은 때때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가란 세상을 떠나는 시간들 속에서 늘 혹은 때때로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인생다운 일인가. 그로 인하여 적적히 비어있는 이 인생을 가득히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가까이, 멀리, 때로는 아주 멀리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끊임없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지금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명확한 확인인가? 아, 그러한 네가 있다는 것. 아, 그러한 네가 있다는 것. 얼마나 따사로운 나의 저녁 노을일까. 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정고등학교 남성의 회원이신 노정남 선생님의 성구자를 축하 공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기타 반주에 청청역 황수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경 선생님, 주경희 선생님, 오수빈 선생님의 낙송을 모두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낭송할 것은 작년 이맘때 제가 그 신앙송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오라버니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깊은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낭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미 김남정. 지순한 청에 넘치고 애오라지 잘 되기를 빌는 연한 새순 같은 마음이 있다니 당신은 누구에게 주겠느냐. 반생을 지운 삶의 산마루에서 불현듯 느껴오는 보랏빛 광망에 달밤 같은 그리움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겠는가. 수는 벌어 입새 무성하고 모자라 눈부신 호수머리를 펴받칠 기찬 동경과 바람은 검은 살눈썹이 젖어들다면 여인이여 우리 생애에서 가장 쓸쓸한 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생명의 잔을 비우고 돌아가는 길은 우모인양 내려 쌓이는 하얀 눈벌일지도 모르는데 숙연하여 몸서리친 그때 마지막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는가. 여인이여 도금한 금붙이의 값싼 자랑과 지난날의 사치스러운 욕망들을 흘려버리고 씻은 구슬 같은 마음밭에 하나의 사랑만이 있는 대로의 깊이로 깃들인다면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겠는가. 한 송이의 뜨거운 장미 마지막에 그 장미를 가진 다면 노래하리라. 오세요.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노래하리라. 수억만 년 전 까마득히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 땅이 생명의 감동으로 전율을 쓴다. 지구의 동쪽 찬란히 햇뜨는 곳에 한 목소리가 울렸나니 그로 드디어 한 민족이 태어났고 그러하여 한 세계가 태어났는가. 아 대한민국어 그가 꽃을 부르면 꽃이 되고 그가 구름을 부르면 구름이 되고 그가 인간을 부르면 인간이 사람을 부르면 또 사람이 태어납니다. 수천년 이 빈성한 땅의 주인들은 그 어느 것보다 밝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순수하게 그들의 생존을 영위해왔다. 비록 태양의 율법이 그러한 것처럼 태양의 율법이 그러한 것처럼 역사의 백년 검은 그림자가 드릴 때도 있지만 지금 세계상 요
커다란 세계 역사가 커다란 역사의 등산에서 밤을 맞고 있어. 우리는 신성한 우리의 모국으로 이 밤을 환하게 밝힐 것이다. 아, 안구어 그 풍결한 오늘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노래하리라. 작은 이름만 하나만 이기찬. 이 세상 작은 이름 하나라도 마음 끝에 닿으면 등불이 된다. 아플 만큼 아파본 사람만이 망각과 폐허를 가꿀 줄 안다. 내 한때 너무 멀어서 못 만나는 험 너무 낯설어 가까이 못 간 인연도 이제는 부성깊에 내리는 이슬처럼 불빛에 씻어 손바닥 위에 얹는다. 세상은 적이 아니라고 고통도 쓰다듬으면 보석이 된다. 나는 얼마나 오래 악보 없는 노래를 불러왔던가. 이 세상 가장 작은 것, 가장 여린 것, 이름만 불러도 눈물 겨운 것, 그들이 내 친구라고 나는 얼마나 오래 불러왔던가. 내 걸어갈 동안은 세상은 나의 법, 내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몸이 아름다운 이 일들 그들 위해 나는 오늘도 한술 밥 한 쌈 수저 식탁 위에 올리더라. 잊혀지면 안식이 되고 마음 끝에 닿으면 등불이 되는 이 세상 작은 이름 하나를 위해 내 쌀 씻어 노을 같은 저녁밤 진여. 별 헤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낸 것은 시 아침 오른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을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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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대,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자,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네, 네 분 남성가님께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방송 예술협회 회장님이신 이혜정 회장님의 시퍼포먼스 꽃이 한개의 한 편을 남성에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맨드라미 꽃씨가 있는지 꽃씨 한 개가 싹 트고 자라고 퍼져서 이토록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구나. 너의 가슴에 사랑의 꽃씨가 한 개 있다면 웃음의 꽃씨가 한 개 있다면 조그마한 꽃씨 한 개가
내가 바라는 세상, 이기찬.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꽃모종을 심는 일입니다. 한 번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들이 길가에 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을 제 마음대로 기름지어 부르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이 혼자 눈시울 때 발자국 소리를 줄이고 그 꽃에 다가 신처럼 따뜻한 이름을 그 꽃에 달아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새가 시의 이름을 단 꽃을 물고 하늘을 보냅니다. 그 새가 반쪽인 마음을 오래오래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꽃처럼 예쁜 이름을 처음으로 달게 되겠죠. 그러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다. 그것은 이미 꽃이 된 사람의 마음을 시로 읽는 일입니다. 마음은 살구꽃 같은 등불 울고 식구들이 저녁 상가에 모여 앉아 꽃 물든 손으로 수저를 들 때 식구들의 이마에 환한 꽃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어둠이 목화송이처럼 내려와 꽃들이 잎을 보고 그날 밤 밭 시집온 신부는 꽃처럼 아름다운 처다에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대견모를 베고 그 소문을 화신처럼 듣는
연나 정해졌던 허락하신다면 사랑이다 그대 곁에 첨성대로 서고 싶네 입 없고 귀 없는 화강암 첨성대로 서서 아슬한 하늘 먼 별의 일까지 목축으로 환히 살폈던 신라 사람의 형령한 눈빛 하나만 살아 하루 24시간을 1년 360 닷새를 그대만 바라보고 싶네 사랑이란 그리운 사람의 눈 속으로 뜨는 별 이 세상 모든 사랑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저마다의 눈물로 반짝이고 선동여왕을 사랑한 지기 순금팔주와 아사다를 그리워한 아사녀의 잃어버린 그림자가 설아월의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로 떠오르네 사랑아 경주 남산 돌 속에 숨은 사랑아 우리 사랑의 작은 별도 하늘 한귀퉁이 정으로 새겨 나는 그 별을 지키는 첨성대가 되고 싶네 밤이 오면 한단 한단 몸을 쌓아 하늘로 올라가 그대 고운 눈 곁에 누운 초승달로 떠 있다가 새벽에 오면 한단 한단 몸을 풀고 땅으로 내려와 그대 앞은 맨발을 씻어주는 맑은 이슬이 되는 어디에서도 펼 곳이 없어서 가슴 밑바닥에 둘둘 말아 가슴 밑바닥에 숨겨둔 그 꿈 어머니 지금은 어느 곳으로 흘러 한잔하게 구름이라도 되었을까요? 구름이 되어 애끓는 비가 되어 맨몸으로 하늘에서 뛰어내려 자식의 문전에서 후준 바람을 씻겨 가시나요? 죽더라도 이거 하나는 죽을 수 없어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죽더라도 이거 하나는 죽을 수 없어 이 세상에 이 세상 어디쯤에 샘 하나로 남겨서 흐렁흐렁 낯익은 데서 저린 예감 전해지면 물기 도는 바람 타려고 달려가려 하시나요? 아, 어머니, 아직도 그 눈물 지상에 남아 있습니다. 마르지 않은 은빛의 약속 촉촉이 축여서 이 자식, 저 자식에게 뿌려주고 계십니다. 오직 어머니의 꿈 하나는 불멸의 빛으로 살아남아서 자식의 발걸음 앞 어두운 아픔을 당신의 가슴으로 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어머니 꿈 하나는 불멸의 빛으로 살아남아서 자식의 발걸음 앞 아픈 어둠을
당신의 가슴으로 빨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저마다 어머니의 뜨거운 심장을 들고 시린 어깨를 가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젠 냉정히 돌아서십시오. 우리들도 우리들의 심장을 꺼낼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 나의 어머니여. 감사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터두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인연이라는 것에 대하여 김연태.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흰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즈음 그때서야 한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등나무 그늘에 누워 같은 하늘을 바라본 저 연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 그렇기에 겨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을 잉태할 수 있게 하니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나무와 꽃 사이, 바다와 서로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천 수만 번의 애달꽃이라니 잔잔히 날갯짓이 숨쉬고 있음.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은 서리처럼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오기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먹구름처럼 흔들거리더니 대뜸 내 손목을 잡으며 함께 겨울나무가 되어줄 수 있나요?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에 눈 위에 무릎을 적시며 천년에나 한 번 마주칠 인연인 것처럼 잠자리 날개처럼 부르르 떠며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네, 다음은 축하 공연으로 최승희 선생님의 애제자이신 김영순 선생님의 부채초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스페셜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순 선생님이신데요. 아, 이분은 북한의 노동 정치 수용소에 9년 동안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용소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탈북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탈북어 신상 가운데 가장 고위층 인사입니다. 여러분 테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성혜리 부인 친구였다. 그 김정일의 부인 성혜리의 친구였다고 하는 그리고 그 성혜림의 사생활을 잘 안다고 하는데 그 요독수용소에 부채표 들어가서 나중에 사설을 넘어서 오신 분입니다. 최승희 세계적 수용소의 애제자이시고 지금도 이 연세에 최승희 무용을 그대로 전수하고 가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참 애를 쓰시고 계신 분입니다. 예. 특별한 게스트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이번에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평론가이시고 선정관광고등학교 교수님이신 이기력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문화회장님이십니다. 그거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네, 다음은 신앙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홍송은 선생님, 공아리 선생님, 이재복 선생님, 김경숙 선생님 순으로 신앙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레 같은 사 홍송. 처음부터 걸레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자기 이름으로 사명을 마치고 해지고 달아 없어질 때 걸레라는 이름으로 봉사를 한다. 구석구석 고루고루 악취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닦아내는 걸레는 우리 모두에게 다 꼭 필요하다. 비단 같은 사람보다 걸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 유치기,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비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눈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서 총총히 우편을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망을 내려는 진홍빛 양이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다.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는 그리움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 어쩔 수 없는 병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당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얻었다. 물 한 방울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당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겸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문정희 빛은 태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그대 손을 잡으면 거둘 따뜻한 체온이 있듯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랑의 빛을 나는 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 해보다 더 눈부시고 따스한 사랑이 있어 어둡고 추운 골목에는 밤마다 어김없이 등불이 피어난다. 누군가는 세상은 추운 곳이라고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세상은 사막처럼 끝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무거운 바위 틈에서도 불꽃이 피고 얼음장을 뚫고도 맑은 물이 흐르듯 마음속에 하늘이 있고 마음속에 해보다 더 눈부신 따스한 사랑이 있어 마음속에 해보다 더 눈부신 사랑이 아니면 어두운 밤에 누가 저 등불을 켜는 것이며 세상의 빛을 가져다 줄까. 네, 다음 축하 경연 있죠. 용산문화원장님이신 박상규 선생님께서 창의하실 겁니다. 사람과 중에서 한 소절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대중들 앞에서 노래할 정도 실력이 아닌데 정말 오늘 전에 한번 간단하게 했었는데 오늘 엄격하게 이제 또 왔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고정원 회장님 진심으로 오늘 축하하면서 제가 지금 저는 사실 대중가요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는 것이 창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사랑가가 아니고 오늘 우리 고종원 회장님에게 잘 어울리는 인생의 사계절을 노래하는 사철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잘 못해도 가사를 여러분들이 늘 시를 낭독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가사에 의미를 두고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북도 가지고 오는 건데 이사하는 자사 꽃이 피니 분명 고포이로구나 봄은 찾아 것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 그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때이나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봄방 조승마시라 옛부터 일러 잃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발로 상풍 요란해도
그대로 체절을 굽히지 않는 한국 단풍도 뜨뜻한 곳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남무간천 찬바람이 백설만 펄펄 휘날려 세계가 태고 보면 원래 설계 1700원이 모두가 백발 부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오와 세상 본인네들 이내 한마디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살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하면 한 40도 못 살는 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쯤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 부려 생전에 한 잔 술만 또 못하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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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내 청춘들이 닮는다 또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에다 계란에 달아놓고 굽곡듯이 거는 놈과 부모 부러 하는 놈과 형제와 못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았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여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뜨렁거리고 살아보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신앙송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성남 선생님, 신은혜 선생님, 고종원 선생님 세 분을 무대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저녁 강물에 밤물에 저녁 강물이 말없이 흘러가며 지나간 세월이 또 사라질까 하루같이 365날을 스쳐왔다 노래하듯 즐거운 날이 기도하듯 두려움과 기원의 날이 오늘 아침 낙엽처럼 뒹구는 한 조각 빛바랜 톱으로 흐트러지고 있다 해가 지는가 북채살처럼 펼쳐지는 기대와 꿈의 햇살이 서산에 기울어지고 우리 모두는 저마다 예측으로 황망히 돌아간다. 출발하고 도달하는 시간의 요정 속에 지금은 가슴 저기어 지나온 먼 데를 뒤돌아본다.
인과 싸움의 날 오늘 나는 그 모두와 행복을 약해졌다. 어둠 속 소리 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생각하듯 지나간 세월을 등지고 진정 조용히 웃고 싶다. 그리고 불을 끈 두 주먹에 힘 주어 내일을 기약해야겠다. 위대한 약속 김종환.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에 행복 느끼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때론 그대가 아플 때에도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것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야 들겠지만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의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야 들겠지만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 저는 오늘 아주 대단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더불어 행복하시죠? 우리 여기 시남성 세 분들은 제가 테이프를 끊어가지고 앞으로 공익 때는 다 이런 시남성회를 하는 걸 전통으로 하자 하고 엊그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 네. 여러분 공익 때도 다 이렇게 갈 겁니다. 오늘 아까 그 이혜정 회장님께서 인생은 60부터 70은 소년기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보통 용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남성을 시는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그 다짐을 이 시를 통해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라 김광석. 지상에 내가 사는 한 마을이 있으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한 나라이로라. 세계의 무수한 나라가 큰 별처럼 빛날지라도 내가 살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뿐. 반만년의 역사가 혹은 바다가 되고 혹은 시내가 되어 모진 바위에 부딪혀 지하로 스며들지라도 이는 나의 가슴에서 피가 되고 맥이 되는 생명일지니 나는 어디로 가나 이 끊임없는 생명에서 영광을 찾아 남북으로 양단되고 사상으로 분열된 나라일 망정 나는 종처럼 이 무거운 나라를 끌고 신성한 곳으로 가리. 오래 닫혀진 침묵의 문이 열리는 날 고민을 상징하는 한떨기 꽃은 찬열이 피리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나라 나의 조국의 꿈이여니. 네, 이제 마지막 순서 공연이 남아있는데요.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고 한국신한통예술협회 공연예술위원장님이신 서영철 가수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이란 이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노래 당신이란 이름으로 네. 세월만큼 당신 하얀 머리들로만 가고 내 바라온 사랑만큼 당신 잔주로 깊어지 우연이란 이름으로 만난 날부터 사랑이란 이름으로 맺은 날처럼 당신이란 이름으로 죽는 날까지 하늘 아래 허진 한 사람 아, 축복이란 이름으로 함께 하면서 당신 세월만큼 당신은 하얀 머리들로만 가고 내 받아온 사랑만큼